안녕하세요. 근육통입니다. 송파 GLV에 왔는데요. 예, 여기가 3층 시청실입니다. 청음을 왔는데 일단 갖추어진 시스템을 소개해 볼게요. 스피커는 일단 YG 어쿠스틱의 소냐 2.2. 예, 리스트 프라이스는 한 1억 정도 하는 스피커고요. 그리고 뭐 옆에 보이는 거는 헤일리. 이건 리스 프라이스 한 6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. 둘 간의 차이는 약간 키가 더 높은데 트위터하고 미드하고 여긴 구조가 미드가 두개 들어간 가상 동축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트위터 미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최적이 좀 차이가 있는 네 소냐 2.2 소리가 궁금해서 왔는데 예. 일단 스피커는 그렇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품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던 오랜더 W20S입니다. 그리고 위에는 MSB의 트랜스포트고 그리고 셀렉트 2인데요. 지금 현재 전원부는 하나만 연결돼서 돼 있는 두 덩어리 세팅이고요. 지금 파워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프리는 없습니다. 그리고 요 파워는 이번에 그 수입이 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을 했고 벌써 여러 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스테레오고요. S500이고 요게 8옴에 500이고 4옴일 때 900으로 돼 있더라고요. 스테레오 S500이고요. 여기 있는 거는 그 모노모노 파워 앰프인데 모노모노여서 M500이고 8옴일 때 출력은 동일하게 500으로 돼 있는데 4옴일 때가 스테레오는 1000와트로 돼 있고 900와트로 돼 있고 모노모노는 1000와트로 해서 4옴일 때 이제 출력이 좀더 높. 이렇게 재원상으로는 돼 있습니다. 모노모노 이렇게 돼 있고 무게는 한 61kg 정도 되고요. 가격은 스테레오가 58,000불인데 국내 판매가는 7천만 원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모노모노는 뭐 곱하기 2라고 합니다. 네. 여기 세팅되어 있는 기기에 대한 소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음원 재생 영상을 찍을 건데 아까 사실은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파워 앰프가 게인이 3단계로 조절이 되더라고요. 로우, 미디움, 하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왔을 때 그냥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소리를 들었었는데 소리가 좀뭐 기대보다는 좀못 미쳤어요. 그 이유가 그 로우로 돼 있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. 미디움으로 바꾸고 또 하이로 바꾸니까 소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그 기본 세팅인 미디움으로 해서 음악 그 재생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